그러니까 한마디로 2021년 9월 고의모의고사 20번 선생님으로부터의 지도 없이 지도가 없다면 학생들은 시작하지 않을 거야. 여행을 시작하지 않을 거야. 선생님이 지도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여행을 시작하지 않을 거야. 어떤 여행? 개인적인 발달의 여행. 어떤 발달? 협력의 가치를 인정하는, 인식하는 개인적인 발달의 여행을 시작하지 않을 거야. 선생님의 지도 없이는. 그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점점 서로서로와 경쟁하게 될 거야. 학생들은 비교할 거야. 점수, 기록, 그리고 피드백을. 교실 환경 안에서 마치 학생들이 그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교하게 될 거야.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생님이 지도하지 않고 그냥 학생들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면 아이들은 협력하지 않고 경쟁할 거라는 거지. 우리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 우리 학생들에게 승자와 패자에 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어. 운동장과 미디어가 그것을 해. 승자와 패자에 관해서 가르쳐. 우리가 가르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필요해. 정말 가르치는 게 필요해. 학생들에게 이기는 것보다 인생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고 가르칠 필요가 있어. 그리고 기술에 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기술이냐면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경쟁보다는 더 중요한 걸 가르쳐야 한다는 거지? 한 그룹. 그룹이긴 그룹인데, 성공적으로 함께 일하는 그룹, 협력을 잘하는 그런 그룹은 필요로 해. 뭐가 필요하냐면, 개인들, 사람들, 어떤 사람들? 많은 사회 기술이 있는 사람들, 뭐뿐만 아니라, 높은 레벨의 대인관계 인식뿐만 아니라, 사회성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들을 필요로 해. 어떤 학생들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그런 이런 기술의 이해를 갖고 있는 반면에 그들은 항상 소수야. 협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학생들 사이에 협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당신의 교실에 협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가르칠 필요가 있어. 이런 기술들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 그리고 그것을 키워내야 돼. 계속적으로, 학창 시절 내내.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생들에게 협력의 기술을 가르치자는 얘기지? 그래서 이 이야기는 This story is about 마음대로 하게 놔두면 학생들은 협력하지 않고 경쟁을 하는데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협동을 위한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